감독의 선율임을 결정하는 시간. 제가 특선하면 다 같이 라이브를 외치겠습니다. 특선! 라이브! 유후! 소개가 웃기네. 18년차 현역 최장수 걸그룹 멤버와 아직은 풋풋한 3년차 걸그룹의 만남이 성사됐군요. 그렇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메인 보컬 겸 솔로 아티스트 제아, 그리고 귀엽고 깜찍한 테디베어로 돌아온 스테이씨, 어서오세요. 선배님부터 인사하세요. 아, 선배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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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씨 인사해 주시죠.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황채연씨, 스테이씨. 스테이씨.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스테이씨. 완전체로는 저는 처음 봅니다. 저번에 제가. 네. 코로나로 이제 격리를 할 때 그때 완전체로 나와서 치료 씨 저는 뵙고 예. 네. 저는 봤어요. 예. 자, 한번 인사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은 씨.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시은입니다. 어, 마이크가 안 나오네. 잠깐만요. 몇 번인가요, 마이크? 예. 자, 그걸로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시은입니다. 시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씨 아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리더 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세은입니다. 그랬군요. 자, 제아 씨는 작년 6월에 제주도에서 저희가 특집 방송을 할 때 그때 갑자기 온 손님으로 맞아요, 맞아요. 예예예. 예, 예. 그때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네. 그 이후에 황보 씨가 여기 고정이 돼갖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주 나오십니다. 네. 두 분이 친구셔갖고 말이죠. 와, 오늘도 제주도에서 바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지금 계속 지금 서울에 며칠째 있어요. 한 2주 정도? 아, 활동 때문에? 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제주도에 계신데 좀 탈만한데 얼굴이 허해요, 이렇게? 제가 잘 안 타요. 빨갛게 됐다가 다시 하얘지는 거여서. 어, 너무 부러. 지금 또 타고 있습니다. 저는 불빛 때문에. 진짜. 네. 아까 방금 전보다 더 탄 거. 너 타 계속 타고 있어요. 와, 그렇구나. 너무 부럽다. 와, 아 근데 그 걸그룹 지금 18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저 17주년이고 18년 차가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끔찍해. 금방 세월이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맞아요. 진짜 자다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예. 아. 조심해, 자다 일어나. 자다 일어나면 18년이에요. 아, 일어날 때 조심해야겠다. 네. 요즘 이렇게 뭐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들 보면 어때요? 걸그룹 선배로서. 아, 대선배님이시니까. 아, 이거 너무 그냥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 저 오늘 추리닝을 입고 왔는데 너무 이렇게. 저는 아까 네. 리허설 하시는데 왜 방청객이 올라와서 노래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슬렁어슬렁 와가지고 저분이 왜 노래를 하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네. 아, 근데 되게 잘한다. 이렇게 보니까 미안해 이렇게 된 거죠. 와. 네. 후배들 그래서, 보면 좀 네. 적세지감이 느껴지니까 어때요? 어, 그냥 너무 기분이 좋고 되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이 나이 때 그 건강 관리를 잘 못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친구들 보면은 좀 이렇게 건강을 좀 챙겨주고 싶고 약간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건강 관리 잘해라.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인스턴트 그런 거 먹지 말고 많이. 야, 좋은 아춘 거예요.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요. 네. 네. 뭐 먹었어요 그때는? 그때 진짜 안 좋은 것만 먹었어요. 왜 땡기잖아요. 그럼요, 어렸을 때도. 네. 네. 이 와중에 지금 김선영님께서 제아 스테이씨 멤버라고 해도 믿겠다 어머나. 오. 인증이 지금 한껏 길어져가지고 가렸어요. 부끄러워서. 와, 제7의 멤버 같다는 머리 색깔도 그렇고. 아, 진짜요? 아, 머리 색깔 때문에? 와, 피부도 네. 그렇고. 감사합니다. 어, 너무 좋죠. 의상에서 좀, 예, 예. 의상에서 약간 이 멤버는 조금. 리더. 예, 리더격. 리더격. 갑자기? 우리 저 스테이씨 멤버들은 혹시 저 부하가을 선배 노래랑 무대 이렇게 보신 적 있을 거 아닙니까? 어, 너무 많이 봤어요. 어때요? 실제로 이렇게 같이 방송 처음 해보는 거죠? 네네, 너무 영광이고 잘 안 믿겨요 지금 이 상황이. 오. 제 의상이 안 믿기는 거. 아, 18년째 되면 추리 입고 오는구나. 네. 그때 뭐 어떤 노래들 제일 좋아했었어요? 우리 부하걸 노래 중에.
아, 너무 많은데. 뭐 어쩌다도 있고. 네. 사인 전 사인도 되게 좋아해요. 사인. 어, 사인. 저도 센스. 너무 좋아해요. 우리 신은 어떤 거 좋아했어요? 식스 센스요. 아, 네. 오, 직접 목소리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아니에요. 매번데 좀 해 줘요. 큰일 나요. 왜? 진짜 큰일 나요. 매번 내부에 자존심이 있지. 네, 그럼요. 우리 후배들이 들어보고 싶대잖아요. 와, 이거 하면은 뒤에 걸 못한대. 내가 너와 나누고픈 이 감정은 모든 이모션. 와. 역시 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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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듣다니. 감사합니다. 아는 노래를 한번 스테시 후배 목소리로 우리 부학을 해줄 분 있을까요 혹시? 야, 아시는 분 있어요? 스테이시의 메인보컬 메보! 메인보컬 시은 언니. 자, 시은. 숨이 가빠 메이데이 타타타타타 마음이 아파 메이데이 마음이 아파 메이데이 타타타타타 시간은 또 틱톡 그날은 나 틱톡 틀린 이내 사인 사인 타타타타타 와! 오, 콜라보! 콜라보 했어요. 됐어요. 이제 할 얘기 다 했고. 네. 휴. 재하 씨 신곡 이제 홍보하시죠. 네. 하, 갑자기 또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할 거예요 홍보? 신곡 해야죠. 신곡. 네. 아 신곡? 너를 축하해란 노래고요. 제가 딱 그 스테이시 친구들이라던가 이런 좀 저 어린 친구들한테 네네.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아, 그래? 제가 약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너무나도 가혹하게 약간 저를 몰아세웠던 그 재하에게 조금 이렇게 힐링할 수 있을 만한 힐링송. 아. 네. 아. 너를 축하해란 노래. 너를 축하해. 그냥 너를 축하해. 무슨 날이 아니라. 어, 그죠, 그죠. 너를 축하해. 너 자체를 축하해. 와. Yes. 진짜 좋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너를 축하해. 아, 그럼요. 충분해.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마. 충분, 그래. 충분해. 맞아. 너를 축하해. 직접. 휴. 작곡 작사? 그, 예, 같이 이렇게. 휴. 했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곡이에요, 음악은? 어, 지금 약간 좀 앞에 혼미한데 굉장히 힐링 힐링하고 발라드고 발라드예요. 힐링 피아노 하나. 하나 노래만 있는 야, 그런. 그럼 목소리 너무 잘 들어오겠다. 그렇죠, 잘 네. 들어오죠. 목소리가 앞에서 촥 치고 이렇게 나가면 네. 약간 슬픈 느낌은 아니지 밝은 멜로디죠? 그게 밝게 좀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다들 울더라고요, 슬프대요. 너를 축하하는데 왜? 들어보실까요? 그럼 아, 차라리? 지금 하세요 그럼. 네. 오케이. 좀 들어보고 말로 우리가. 설명하기가. 지금 여러분들도 듣고 문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맞습니다. 어땠는지 어떻게 네. 들리는지. 우리 스테이시 멤버들도 바로 지금 직관하시는 거잖아요. 네. 감. 네. 야. 자 그러면 우리 재하의 노래입니다. 너를 축하해. 너를 축하해. 여러분들 자신을 위로하는 곡이라고 하니까 네. 저희 한번 위로 한번 받아보죠. 네. 네.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들어보고 게시판에 그걸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자, 준비되시면 음악 나갈까요? 잠시만요. 지야. 제주도에서 올라온 얼굴 하얀 지야. 지야. 얼굴 안 타는 지야. 지야. 네. 자, 됐습니다. 음악 갑니다. 박수! 박수! 여러분 축하해요. 유난히도 힘든 날엔 긴 밤을 설치죠. 고단했던 그대 마음이 편히 쉬었으면 무겁기만 했던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게 잠시라도 그대 위해서 힘이 되고 싶어요. 축하해 너를 축하해 그대의 매일이 소중해 시간의 주름들 사이 모든 순간이 너이니까 먼 훗날 기억될 특별한 날 어쩌면 오늘은 아니지만 to you.
여러분 축하해요. 아우, 위로를 좀 받은 것 같죠, 여러분? 네. 예, 네, 그죠? 네. 와.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예. 어제까지 제가 콘서트 연습하느라고 목이 확 잠겨서 약간 좀 너무 까실까실하지 않았나요? 아유, 너무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 불렀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야. 그렇죠? 네, 완전 네, 너무 좋았어요. 감동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르르 녹았습니다. 예. 문자 좀 소개할게요. 예, 5512님께서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재하씨 새 노래를 듣는데 아기의 탄생만 축하하고 앞날을 기도했는데 이제 제 자신 또 소중히 아껴주고 싶어요라고. 그렇지. 이런 반응이에요. 아, 뭐 그래. 이런 거죠. 네. 사실 아기가 태어난 걸 축하해야 하는데 사실 출산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네. 산모를 축하해 주는 게 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네. 맞아요. 본인을 축하해야 됩니다. 자, 우리 또 멤버들 중에 하나씩 네. 이걸 문자 좀 하나씩 읽어주세요. 세현 씨가 하나 읽어볼까요? 네, 4721님께서 오늘 생일인 30대 버스기사입니다. 생일이지만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쯤 아하. 퇴근해요. 이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따뜻해집니다. 재하 누나 고마워요. 동생 축하해. 4721님 동생 축하해. 30대이니까 바로 네, 그럼요, 동생이라고 네. 그냥 동생 축하해. 4721님 생일 축하합니다. 김종삼 씨 거 하나 또 읽어주세요. 하나. 돌아가면서 하나씩 문자 네. 읽어주세요. 예. 네, 김종삼 님께서 인트로만 들으면 CCM 같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것도 윤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윤혜란 님께서 자신감 뿜뿜 꾸미지 않은 모습을 사랑합니다. 그게 당신이기에. 은혜야. 아, 이게 웃음 이모티콘이 많은 걸 보면 약간 그 한사랑 산악회라고. 예, 고급이 예, 난다면서.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영국관에 강건하시고. 백성목 작했잖아. 예. 네. 자, 스테이씨 이제 신곡이 나왔는데 네. 홍보할까요? 네, 저희 스테이씨 신곡 테디베어는요. 저희가 어릴 적에 고민형 한 번쯤은 가지고 놀아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 테디베어처럼 저희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테디베어 히어로 같은 존재가 곁에 있으니까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다 파이팅 해보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힐링송이네. 맞아요, 힐링송이에요. 아, 스테이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곰돌이가 침대 밑에 옆에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있어요. 깨안고 자요. 깨안고 잡니다. 아, 귀엽네 우리 치엘이. 네. 소년 감성. 지금 이 곡 테디베어라는 곡이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벌써 음악 방송 입관악을 했고요. 우와. 음원 차트 순위도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자, 테디베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스테이시 girls. It's going down. Stacy, 난 말은 짜릿해. 앞뒤로는 메이크업 후. 내가 볼 땐 아닌데 자기들만 extra cool. 상상은 자연 난 너의 진짜라고 믿거든. 왜 자꾸 돌아가려 해? 답답해. How can I say? 서두르지 마. No worries. Anyway, anyway, 우리 다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정답은 없어. 욕심이 과해 always make
서두르지마 no hurries. Anyway, anyway, 우리 다 해본 생은 처음이잖아. 정답은 없어 100. 그런 기대감 내가 마지막 노크니까. Quiet, please be 행기 모드로 별이 안 잡을 필요한 말 속으로 내가 원할 때만 버튼 o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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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바람은 butterfly daddy bear ooh daddy bear ooh daddy bear ooh yeah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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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up daddy bear 모두를 확실히 해 걱정이 아니면 잠겨 좋다 노래. 신납니다. 이렇게 그 안무가 있나 보죠 테디베어처럼 이렇게. 어 맞아요. 네. 아, 목소리 안무가 아주 많아요. 아 귀여워 귀여워. 아 778하는 재한님은 차분한 힐링송이면 스테이시는 신나는 힐링송이네요. 네. 너무 좋아요. 브라보 대박 났어요. 감사합니다. 깜찍발랄 스테이시에 딱 맞는 귀여운 제목에 신나는 리듬까지 완벽합니다. 덩덜. 네. 최정민 씨가 우리 재하가 읽어주실래요? 와우 라이브가 음원 같아요. 노래 실력이 대단합니다. 이 곡은 뜰 수밖에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저는 이거 드라이브 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아, 너무 신나. 드라이브 할 때 딱 틀어놓으면 어디 갈 때 네. 여행 갈 때도 들어도 신나게 그냥. 네. 어 이번 인생엔 처음이잖아요 그 가사. 네 맞아. 맞아요. 어, 네. 이번 아, 생은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 가사가. 아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오 빨로. 예, 음악이 치고 들어오면요 어, 그만 좀 닥치란 얘기거든요. 이제 4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목격담 질문들 많이 올려주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야 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두시걸 두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두시걸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두시걸 투쇼. 두시걸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두시걸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걸투쇼. 요라리 자 특선 라이브 4부에 불리합니다. 활짝! 제가 스테이시와 함께하고 있는 라이브. 자 이하나 씨가 시은 씨 얼마 전에 아빠 박남정 씨랑 같이 춤추신 영상 봤어요. 아버님 역시 춤선 살아있더라고요.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그렇죠. 레전드죠. 네, 아버지 말이에요. 너무 보기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일명 데디베어 챌린지라고. 어, 네. 아빠랑 했으니까. 네. 데디베어인데 그죠? 네. 데디베어. 아직도 춤선이 살아계시잖아요. 아, 그 사실 그게 저희 쇼케이스 날 당일날에 같이 만나게 돼가지고 그 챌린지를 찍은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는데 오히려 좀 걱정을 했거든요. 아빠도 왜? 저도. 왜? 안 좋을까 봐? 어 아빠는 약간 아 나 자신이 없다 부끄럽다 좀 아, 그럴 리가요. 덜 돼서 이렇게 하시네요. 남정희 형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요. 예? 전 드시거든요. 어 네. 금방 근데... 따라하시죠 근데.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기침 나오죠. 어, 그럼. 원래 딸 자랑 엄청 하고 다니실 거야, 내가 볼 때. 그렇죠. 그 말고도 딸은 그 페피 챌린지라고 있어요. 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엄청 많이 해요. 남정이 형님 이것도 하셨습니까? 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 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어, 이거 엄청 유명해요, 챌린지도. 그래요? 네. 나 한번 보고 싶다, 이거. 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보여주세요, 이거. 와. 와. 하나 둘셋넷 파피 파피 파파피 파피 파피 love love 파피 파피 파파피 파피 파피 love love 네 이렇게 아, 우리 재하 씨도 한번 큰일 나요. 아, 왜 댄스 할 수 있습니다. 아 할 댄스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로서 툭침 나오거든요 재하 씨도. 어떻게요? 파피 파피 왜 왔어? 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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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go! Poppy, poppy, pop, po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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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poppy, poppy, pop, poppy, poppy, love, love. 아, 바로 바로 하잖아. 자기 스타일로 소화를 하잖아요. 아, 재하 씨 보니까 뭐 공연을 좀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려고 여기 나왔어요. 예, 예, 예. 그러려고 나왔다고요? 아니, 아니. 콘서트 홍보하려고. 와, 홍보하세요. 뭐. 아, 제가 재아랑 서울릿이라는 밴드랑 서울릿? 예. 서울릿. 연주 엄청 잘하시는 아, 밴드예요. 네, 재즈 밴드인데 콜라보 콘서트를 하고요. 너무 재즈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 그래요, 그래요. 엄청나게 화려한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티켓이 오픈됐죠, 지금? 네, 네, 네. 지금 뭐 매진 직전이라고 들었는데. 직전까지는 아니고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3월 10일? 그래 좀 더 그지같이 네네네 3월 10일에 여러분 재하와 재밌게 놀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어, 구름아래 소극장 8시 구름아래 소극장 네네네 아, 8시에 꼭 와주세요. 아, 홍대 홍대에 있는 네. 소극장 네. 소극장이 네. 재밌잖아요 또 너무 재미지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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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서 하니까 생생하죠. 네. 어 재밌겠다. 재하씨가 지금 제주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어 어때요? 제주를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면 못 적응 못하고 바로 올라오신 분이 있고 아니면 계속 눌러서 하시는 두부류야 두부류. 진짜 저는 약간 좀 인싸 재질이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되게 안 맞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어. 전 너무 잘 맞아요. 아, 어떤 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제주. 저는 이렇게 탁 트인 게 일단 좋고요. 어. 뭐 이렇게 라이트가 있죠. 예, 가로막아져 있는 게 저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었거든요. 사는 집이 그냥 제 아씨만 툭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거의 그 정도로 트여 있어요 앞에가. 아, 아 그래요 앞에가. 아. 네 한라산 쫙 보이고. 오~ 진짜로.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딱 나가면은 이렇게 바로 그냥 딱 디디면은 그냥 마당인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제주가 다 자기 마당 같이 느껴지겠다. 그렇진 않고. 그런 느낌이. 와 재하 씨가 연예계 마당발이에요. 네. 와. 누구누구 친해요? 제일 친한 사람 누구예요? 황보 씨가 일단 뭐 황보이랑 다라랑 가장 많이 보고요. 아, 그, 산다라박. 네. 예. 그리고 배윤정 언니. 어. 그리고 치타 씨. 오 치야. 네, 그리고 고은아. 고은아 씨. 그리고 자이언트 핑크 이렇게 다들 좀 세네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 걸크러쉬가 있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네네네 이렇게 와, 친해요. 그런 거 하니까 재하 씨가 본인의 무서운 이미지를 억울해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재하 씨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냥 노래 잘하는 뭐 우리 후배. 네. 성격적으로 그냥 털털한 느낌? 되게 밝으시고 네네네. 예, 막 그렇게까지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버듬지 말고 까진 끼가 없어요. 어. 예. 아, 뭐 이렇게 걸크러시 이런 게 많이 없으세요. 네, 예. 되게 러블리해요 평상시에. 아, 그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언급하신 분 중에 좀 센 사람이라 얘기하면 황보 씨 느낌이나 아니면 네. 치타 네, 네, 치타. 그런 자이언트 핑크 이런 느낌이 네. 좀 그런데 뭐 재하 씨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재밌으시고 근데 다 진짜 하시고. 눈물 많고 맞아요 다 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 감성이 예민하죠. 맞습니다. 예. 네. 거기 뭐예요? 아이사 씨도 표정이 무섭다는 얘기 많이 듣는다. 아 그래요? 아이사 그래요? 아 제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항상 늘 많이 웃으니까 요즘에 어. 그런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웃는 거랑 가만히 있을 땐 되게 다르죠. 울상인데. 어, 전혀 차가운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번 무표정. 차가운 분이 안 가죠. 무표정. 마사 시키면 좀 어려운데. 무표정. 무표정. 상대 내려봐요. 눈웃음 또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어 차가워라. 차가워라. 다르다. 아 그래요? 얼음 공주. 완전 달라 완전. 아 제가 웃을 때 이렇게 다 휘어져가지고. 와. 어 근데 진짜 이미지. 네. 이렇게 내야 되니. 근데 나 내린 것도 너무 좋은데요 광대 내린 것도. 어. 그런 이미지 너무 좋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니 윤 씨가 미모가 빛나는지 누구냐고 묻는 문자가 되게 많이 오죠.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테이시 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모델 얼굴 느낌이 있는 거예요. 모델. 네, 사실 엄청 클 것 같고. 맞아요. 키가 제일 크고 저도 사실 무표정이 너무 차갑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 하도 많이 웃어서 팬분들께서 저는 호랑이를 밀고 있는데 똥강아지라고 자꾸 하셔서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눈도 크시고 코도 똑하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머리는 여신 머리예요, 그죠? 네. 그렇죠? 오늘 특별히 컬투쇼를 위해 준비해본 머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재하 씨가 이제 또 노래 한 곡 불러주실 건데 아하. 어떤 노래 주실 거예요? 네, 작년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오렌지 드라이브라고요. 오렌지 드라이브. 제가 면허 딴 기념으로 썼어요, 노래. 드라이브하면서. 작년에 면허 땄어요? 아니 그건 아니, 2년 됐는데 네. 약간 되게 2년 됐다고요? 2년 조금은 넘었는데 드라이브하는 저에게 도취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쓴 노래입니다. 면허를 왜 이렇게 늦게 땄어요? 안 딸려 그러다가 저희 반려견 또 입양을 해오면서 그 친구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좀 케어를 하려면 차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면허를 뒤늦게 땄어요. 운전을 잘하시나 봅니다. 예, 좋아요. 예. 네. 노래하세요. 예. 할게요. 네. 얼마 상큼할까 드라이브가. 드라이브. 오렌지 드라이브. 예. 예. 제주도가 뭐 워낙에 또 규정 속도가 좀 그 낮잖아요. 예, 그래서. 천천히 이제 운전하면 네. 운전하기 좋죠. 저희도 보고 풍경도 좋고 하니까. 자 이제 우리 재하 씨의 노래 오렌지 드라이브. 네,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Hey honey. Hey darling, 지금 어딘데? 데리러 갈게. Yeah. 6:30, 그 시간이 우리 어둠에 가두기 전에. Yeah. 어디든 도망가 볼까? 내려진 sunset. 그 위로 run away 빨갛게 익은 태양을 툭 하고 터뜨려 하염없이 번진 것 같은 beautiful day 태양이 반가이 맞출 때 너로 내 세상이 잔뜩 번져와 beautiful way 가줄래 We don't need a break Woo! 이 길의 끝 어딘가 아득한 점 하나 그 속에 너와 나 찬란히 저문 daylight 그 경계를 넘어 끝도 없이 허물고 싶어 Beautiful day 태양이 반가이 맞출 때 너로 내 세상이 잔뜩 번져와 Beautiful way 오렌지빛 미끄러지듯 저 하늘 속으로 빠져 Let's fall in love Beautiful day 태양이 반가이 맞출 때 너의 숨이 내 입술에 번져와 Beautiful way 오렌지빛
지금 어딘데 데리러 갈게. 아, 지금 누가... 어디야? 데리러 갈게. 아, 아. 저는 운전하는 걸 안 좋아해갖고. 네. 아, 이 데리러 오는 거 참 좋아합니다. 네. 아, 저 데리러 가는 거 진짜 좋아해요. 와. 네? 가는 길에 저한테 막 도치돼가지고 이러면서. 아, 운전을 잘하나 본 모양이네. 도치된 거 보니까. 잘하죠? 예? 잘하죠. 잘해요. 와, 혹시 저 스테이스 멤버들 면허 딴 사람 있어요? 아직 아무도 없어요. 아, 드라이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운전? 어, 하고 싶어요. 이제 신세계예요, 여러분. 어, 들으니까 더 하고 싶어요. 오렌지 드라이브 들으면서 이렇게 드라이브. 진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요. 드라이브 혼자 이렇게 하면은 진짜 뮤직비디오가 따로 없어. 지나가는 게 다 뮤직비디오 같은 거. 맞아. 진짜로. 그런 느낌이 있죠. 귤 까먹으면서 귤 이렇게 까면서. 야, 귤 까먹. 귤 까먹어. 나는 굴 까먹는다 그러는데. 귤 까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먹으면서. 아, 그마다. 네. 문자 하나씩 우리 후배들이 하나씩 읽어 소개해 주세요. 네, 김선영님께서 노래가 되게 섹시하네요. 오픈카 타고 해안가 달리는 느낌. 오호. 역시 목소리 짱이다. 아, 감사합니다. 또 읽어주세요. 예. 어, 네, 황정인님께서 차분하게 운전 잘 될 것 같은 노래네요. 초보 운전에게 강추. 아, 초보 운전에게 또. 네, 손대성님께서요. 오렌지 드라이브면 택시기사인가요? 아, 주황색 택시니까 아무래도. 그, 그러네요. 헤이니 스프리, 이거 좀 누가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헤이니 스프리님께서 아, 역시 데뷔 18년 차의 위엄 좋다 좋아. 아~ 브라운 아이들 걸스가 우리 네. 이제 17주년을 이제 3월 2일 날 맞았는데 만났어요? 어, 작년에 만났어요, 연말에. 어, 어. 네. 이거 17주년 되는 날은 한번 만나서 기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 라이브 방송 것도 그렇고. 어. 저는 뭐 20주년에 좀 약간 크게 벌써 3년을 더 기다려야 돼, 팬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갑자기 17주년이라니까요. 어. 이게 진짜 곧 20주년이 올 것만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헐트쇼가 17주년이에요, 올해. 아, 진짜요? 와. 그러니까 그 해 2006년 저희 3월 2일 우리는 5월 1일 저희가 헐트쇼는 예 그렇게 됐는데 네. 와 그때 데뷔했구나. 와. 그러니까 모든 그때 신인 때부터 다 본 거예요. 저희 방송 이제 나오고 그렇네요, 진짜로. 그런 건데 완전체로 언제 컴백 안 합니까? 어, 이렇게 딱히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어, 좀 되게 굉장히 하고 싶어 해가지고 멤버들의 어. 의지가 그럼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겠죠? 야, 기다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조합을 기다리신 분들이 네. 진짜 많아요. 네. 어. 고려해 주세요. 얘기해 본 적 있죠? 아, 그쵸. 어. 네. 어, 왜 이렇게 부담 리더로서 네. 네, 리더로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기다린 분 많으니까 자, 뭐 빠르면 올해 안에 아니면 뭐 내년 내년에라도 제작해 주실 건가 봐요? 제작이요? 네. 제 앨범도 제가 제작을 안 하는데. 네. 네, 확증을 이렇게 하시면. 어, 제 개인적으로 많이 팬이어서 그렇죠. 뭐. 네, 감사합니다. 사고삼사님. 네, 제 아내가 아, 제이 양이 얼마 전에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어? 있어요. 우와. 가끔 우와. 학교에서 제이 양 보면은 쌩얼에 마스크 쓴 모습만 봐도 너무 예쁘고 빛이 난다고 칭찬 많이 했어요. 이번 졸업식 때가 마지막으로 제이 양을 볼 수 있는 날이었는데 아내가 그날 정신없이 바빠서 제이 양을 못 봐서 아. 아쉬워했어요라고. 자, 우리 장예은 양이 어머. 제이 양이에요. 네, 맞아요. 야, 너무 예쁘다. 우리 신자윤 양. 와, 윤 씨도 와. 네, 아 제가 사실 저 사진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증 만들려고 찍은 사진인데 와. 제가 졸업사진 찍으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졸업사진이 된 거야? 네, 그대로 됐습니다. 와. 너무 풀메네요 이게 무대 화장하고 그러니까. 시간에 아, 완전 쌩얼이고.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네. 되게 저 소문이 많이 자자했겠어요. 그쵸? 학교 내에서 네. 예은 씨도 그렇고 네, 예은 예쁘다 난리 났대요. 그러니까 예은 양도 인기 되게 많았죠. 학교에서요? 네. 아, 여고여가지고 근데 네. 그래도 아, 그럼 여 여자들한테 아, 다른 뭐, 남고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어, 소문 나갔구만. 네, 많았죠. 많았죠. 부럽다. 어. 많았죠? 네. 그 축제 같은 거 이렇게 가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축제 딴 학교의 축제가 많으면 아, 네. 어, 오기도 하고 네, 맞아요. 막, 네. 그럼 관심 많이 받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잘 받아 먹는데요? 와, 네. 이런 거 하고 싶다. 어, 인기 없었어요? 인기 있었죠. 그러니까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와. 저희 때는 약간 저런 픽셀은 안 나왔잖아요 사진이. 너무 다행이에요. 찾을 수가 없어. 요즘은 막 이렇게 확대한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졸업사진으로 화제를 모았던 멤버가 또 있죠. 바로 세은님. 오, 귀여워.
귀여워. 사진에 이게 그죠? 증명사진인데 이렇게 초등학교. 손을 올릴 수 있나 봐요 이게? 네, 올릴 수 있었던 거 포즈를 하나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귀여워요. 중학생 때 애기 같다. 귀여워. 네. 중학생 때 사진이에요. 와 애기다. 인기 엄청 많았을 것 같아 세연 양도 그죠? 네, 아닙니다. 예은 양은 되게 많았대요. 본인이 되게 인정하잖아요. 많았대. 아, 되게 많진 않았고요. 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자, 4773 방청객 4773 어디 계십니까? 4773 어, 여기 계십니다. 보내신 문자예요. 자, 아, 네. 4773님께서 시은이 투니버스 나올 때부터 응원하다가 스윗이 된 팬입니다. 오. 우연히 방청하는 날 스테이시가 나오다니 그걸 제가 1열에서 보고 있다니 지금 진심 수능보다 더 떨려요. 스테이시가 케이팝 씹어먹는 그날까지 파이팅! 오. 오. 진짜 정말요? 투니버스에서 뭘 했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기레쇼라고 어린이 예능 네.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걸 봤었구나. 너무 저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잘하는 친구를 보니까? 네, 그것도 같이 앞에 방청객으로 마주치니까 어쩐지 저랑 아까 눈이 마주쳤던 것 같은데. 선물 하나 줄래요? 네, 좋아요. 세윤 양이 자, 4773 네. 하나만 싹 빨리, 지금 빨리. 자, 이분에게 주는 선물은요? 뭔가요? 선물이 아이셔예요. 아이셔! 아, 상큼하다. 아이셔, 먹으면 아이셔. 오, 상큼해. 자, 우리 팬분을 위해서 네. 무대에서 지금 파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파피, 파피. 자, 안무도 조금 흔들어 주시면서 예, 그거 아까 그 챌린지 했던 거 네, 요거 귀귀 요거 하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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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 외우세요. 자, 우리 스테이시의 무대 파피 파피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지하의 모습 시작한 건 절대도 싸나지게 약속만 하지 몰라 막 밀고 당기기보단 확실한 게 더 좋은 걸 지금 내 마음이 많으니까 yeah. 달콤하기만 한 감정과는 달라 숨이 막힐 듯이 가득 차올라 Give me more 멈춰질 수 없는 Po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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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Poppy, poppy, pop, po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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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중독성. 어. 어떻게 이 중독성?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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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라 바비. 와. 나 들릴 것 같아. 집에 갈 때 바비 바비. 오. 그러니까요. 자, 파피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일본 데뷔 타이틀곡이었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이번 앨범에 한국 버전에 이렇게 수록을 된 거군요. 네. 네. 팬들은 어떤 곡을 더 좋아해요? 사실 두 곡 다 다양한 곡 너무 좋다고. 네. 네. 확실히 파피 파피 계속 들리는 것 같아. 파피 파피. 중독성이. 네, 중독성이 있어요. 되게. 중독성이 있어요.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이거. 자, 우리 재하 씨부터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네.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아, 이제 가요? 네, 가셔야죠. 네. 아, 오늘 너무 스테이시와 함께해서 더더욱 네. 너무 좋은 오랜만에 네. 반가웠어요. 네, 너무너무 좋았고요. 콘서트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 신곡 너를 축하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스테이시! 네, 저 우선 저희 오늘 홍보하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재하 선배님 노래를 두 곡이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오늘 두 곡 다 플리에 추가할 것 같거든요. 잘한다! 윤두, 네, 저도 오늘 재하 선배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컬투쇼 오랜만에 다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컬투쇼에 이렇게 태균 선배님과 함께 이렇게 하게 돼서 좋았고 재하 선배님과 황채열 선배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테디베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우리 그래도 네. 인사해주세요. 네, 저도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고 저희 테디베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수이 좀 이따 봐요. 안녕. 네, 제이. 네, 다시 이렇게 컬투쇼에 나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저희 테디베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세연도.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저희 테디베어 활동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열디도 고생했어요. 행복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 네, 저도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땡큐. 에러, 에러, 에러.